어서와. 반가워, 반가워. 스페인에서 오는 거야? 네. 어, 앉아, 앉아. 나러 왔어요, 그냥. 그러게, 그러게. 야, 난 진짜 왔다 갔다. 오. 우리 장남이 남만이 많이 컸지? 안녕. 어, 더 이뻐졌다. 어, 이거. 어, 이거 뭐야? 스페인에서 가져온 아, 올리브오일. 네가 그 말했던 그 올리브구나. 어, 네. 언니가 샐러드 여기 뿌려서 먹어봐. 어, 좋아, 좋아, 좋아. 해가지고. 깜짝 놀랄걸? 어, 맛있어서? 어, 그래, 그래. 앞치마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자. 우와. 너 저기 블루치즈 좋아해? 블루치즈 좋아. 이 집에서 먹는 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색깔 엄청 좋죠? 대박. 오. 색이 아주. 아, 향이. 향이 좋아요? 그,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상큼, 끝맛이 상큼한 그런 올리브, 그런 맛이네. 어, 언니 한번 드셔보시고. 어, 그래, 그래. 그, 품평 한번 해주세요. 저 전문가랑 이거 두 개 다 시음하고 왔는데 어. 언니가 향 어디까지 맞추시는지 봐야 대박이다. 정말 힘들게 꼼쳐서 갖고 온 거예요, 언니 주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죠? 네. 어우, 상그러워. 근데 좀 더 있어봐, 뒷맛이 완전. 고마워, 고마워. 언니 올리브 엄청 먹잖아.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요. 쓰는 유일한 기름이라는 게 올리브인데. 마바오미 식탁 보면서 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완전 살고 싶잖아. 야, 아침밥 때문에. 언니 샐러드 맨날 먹고 싶다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나 여기 입양하는 사람 필요하면 아침에 하숙 치거나 뭐 이런 거 계획 있으면 얘기해줘. 아니, 맨날 그 인스타그램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몸에 뱄지, 언니. 사람들이 되게 오래 걸린 줄 아는데 정말 금방 하는 거거든. 항상 난 냉동실에 딱 넣어놓고 탁탁 꺼내서 하니까 괜찮아? 향이 딱 여러 가지 이게 어, 트러플 오일에다가 괜찮지? 완전 좋다. 그치? 완전 꿀조합이야. 내가 그치?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여기. 그치, 그치. 아, 너 혹시 화이트 와인 한 잔 할 수 있어? 그럴까요? 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이 클라우디 베이에다가 이거는 어디서 나는 거야? 뉴질랜드 어디? 혹시 아, 아세요? 깊이 물어보지 마. 아, 네. 잘 몰라. 우리는 건하게 먼저 마시죠. 좋다. 근데 너 아나운서 어떻게 됐거나 뭐 이렇게 너가 무슨 프로 이거 이게 사실은 내가 이번에 좀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지 잘 없더라. 너가 왜 아나운서가 되게 된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러니까 외국어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좋아해서 진짜 아주 유별나서 초등학교 때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는 거 뭐 안 쓰는 물건 달라고 해서 고아원에 갖다 주고 봉사활동 다니고 막 사람을 떼지어 몰고 다니면서 어 원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많이 했던 게 사람 모으는 거 좋아했나봐. 애들 모아서 그 학교 신문 같은 거 창간에서 내가 편집 인원을 해가지고 뭐 자꾸 뭐 미디어를 만들고 내 그 마음속의 꿈은 외국어 공부가 너무 재밌으니까 난 지금도 재밌었구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외국어 배우는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스페인어 이제 학과에 들어갔으니까 스페인어를 잘 배워서 나는 이제 국제 변호사가 되거나 뭐 국제기구 이런 데서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거나 막 이런 걸 꿈꾸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잘했겠다. 그런 걸 되게 꿈꾸고 살았는데 스페인에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야. 그 당시에 북부지방, 바스크지방에 분리 독립운동한 애들이 있어요. 에따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폭탄 테러를 세 번을 일으켰어. 내가 마드리드 살고 있을 때. 95년도 옛날 얘기지.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보통 폭탄이 터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을 갔는데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 현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게 된 거야. 진짜? 그래서 그 폭탄 테러 현장 가는 거예요. 너가? 네. 경찰들한테 물어봐서 그 나름대로 대단? 취재를 한 거잖아.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애들이 나밖에 갔다 온 애가 없으니까 궁금하잖아. 같이 8명의 대학생들 같이 살았거든요, 스페인 애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줘. 그럼 처음에 한 명이 얘기 듣다가 좀 이따 세 명 되고 다섯 명 되고 모두 앉아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어른아, 야, 너는 외국인이고 스페인어 잘 못하는데 왜 네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생생하고 재밌니? 그래서 아, 내가 말하는 재주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관찰해보니까 이제 그게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주말이면은 나한테 그냥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군중이 생기는 거 우리 집에. 어디 스페인에? 어 우리 학생 때. 학생 때?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넌 좀 다른 애구나. 얘기하는 거에 좀 재주가 있나 보다.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보기로 결심을 했지. 그때 그게 결심인 거야. 난 그게 소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봤더니 입사 시험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해가 아니면 나이 제한에 걸려요. 나이 제한이 있었어? 나이 제한 있었어 그때는. 그때 생겼구나. 그때 있었어 여자들 나이 제한. 아 맞다 맞다. 그 후로 몇 년 있다 없어졌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딱 그 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 그러면 시험 보고 안 되면 다른 일 하지 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봤는데 된 거죠. 넌 진짜 나랑 다르다. 뭘 달라? 아니 나는 나도 중학교 때 방송반하고 그랬잖아. 중학교 때 학보사 편집부장이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학교 다닐 때 가가지고 그때 아나운서 한 거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반을 찾아서 시험을 보고 방송반 아나운서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나는 아나운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나운서 했지만 되게 오랫동안 꿈 아니었을까? 오랫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아나운서를 꿈꿨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또 한 번 떨어졌잖아. 그래갖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오랜 세월을 해서 아나운서가 된 그런 느낌인데 나는 아 너는 그게 아니고 딱 그때 인사이트를 받고 3개월 남았는데 딱 시험 봐갖고 딱 된 거구나. 근데 너는 그럼 처음 와서 들어올 때부터 좀 화려하고 좀 빛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네 동기들이 많은데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우리 동기들이 다 나 떨어진다고 자기들끼리 추측했었대. 아 진짜 그랬어? 왜냐면 그냥 20대 손미나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넘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고집이 지금까지 오는 거긴 한데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서 KBS가 나를 뽑으면 좋고 아님 말고 아니면 너네 손에 약간 이런 이 자존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기 대박, 때문에 엄청난 자신감 내가 아님 무언가로 꾸며서 가서 합격해봤자 그럼 내가 불행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나는 그 흔한 미용실에 가서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내 맘대로 막 하고 간 거야. 그 머리도 그때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너의 그 멘탈이 50이 넘은 지금 나의 멘탈이. 아 그래? 옛날엔 난 그러질 못했거든. 그러니까 너만 정말 특별한 아이였던 거야.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아니었대. 그런데 게다가 그 당시 우리 호출기 시절 삐삐.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동기들이 해준 얘기인데 다들 대기하는데 옆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나 봐. 그럼 급한 호출이 오면 누구든지 거기가 전화를 하는데 차림새도 너무 희한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앉아있더니 갑자기 뭐 삑삑하니까 가서 전화기를 들고 브르르르 막 이러면서 스페인어로 얘기를 했대. 그래서 쟤 뭐냐 막 이러면서 쟤 떨어지겠구나 다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합격했지. 어떻게 보면은 티피컬한 전형적인 아나운서가 아닌 아니었지. 스타일이 어떤 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입사 지원서에 나는 눈에 띄려면 남들하고 반대 전략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서 모든 거를 전략도 있었고 내 전략은 이력서 같은 데다가 뭐 특기 뭐 취미 어쩌고 사람들 되게 많이 써요. 난 아무것도 안 썼어. 안 쓰고 외국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렇게. 그럼 외국어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아나운서실에서. 그리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올림픽 글로벌 시장에 그치. 나가서 위성 방송 시대가 열린 거고 맞아 위성 방송 시대 맞아 위성 방송 뭐, 시대 너무 옛날 우리 너무 나이 나왔나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글로벌 인재 막 이런 거 강조할 때라서 전략가인 내가 그걸 보고 짠머리를 굴린 거지. 전략가다. 그래서 입사를 하자마자 기차 타고 세계여행을 맡았다. 맞다. 그게 너의 첫 프로인가 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편을 해야 되는데 외국어 잘하는 사람 필요하다. 왜냐면 그때 너무 예산이 우리가 별로 없으니까 통역 겸 작가 겸 방송할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차출이 돼서 그냥 내일 모레 남아공으로 떠나는 사람 진짜 너무 입사하자마자 그런 거야?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때 너무 순진할 때 가가지고 PD 선배님이 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네 그러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뭐 아고우리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고 어떻게 나는 아고우리에 넣을 수가 있어? 난 지금 생각 뭐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배님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 비밀 그 가상 스튜디오에 악어가 출연했었다? 엄청 큰 악어? 악어는 걔를 데려다 놓고 거기서 녹화를 했어. 진짜로? 나 진짜 아 걔 옛날에 진짜 무서운 짓을 많이 했구나. 정말. 이거 진짜 큰일 날이지. 그거 하고 뭐 타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캐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PD들이 쟤 진짜 특이한 애네. 어떻게 악어를 때려. 타조 타고 달리는 건 뭐야. 근데 말하는 거는 완전
학생 같은데 아나운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궁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개편 때 너도 나도 나 쟤 한번 MC로 해볼래. 그래, 그래. 그래서 그때 네 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어.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잘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막 헛소문 되게 많이 났었어. 우리 아버지 KBS 이사장님이라고. 아, 그랬구나. 너 하면 생각나는 프로가 뭐니 뭐니 해도 아까 얘기한 그 골든벨? 골든벨. 그거 길게도 했고. 초대 MC였죠. 그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전국 다니면서 완전 학생들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 너. 국민 누나. 얘가 영국 여왕이 부럽지 않다 했어. 그래. 감당에 들어갈 때. 내가 감동을 받은 거는 너가 최근까지도 그때 만났던 애들 가운데 인연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동생들이 있다는 있어요. 거. 있어요. 그게 참 놀랐어. 좀 유명해진 친구들도 있고 김수영 작가 같은 그런 친구는 그래, 그래. 그 당시에 골든벨 올렸고 맞아 맞아. 근데 그 외에도 뭐 진짜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뭐 간간히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응원하고 오히려 내가 배우고 도움받을 때도 있고 너는 참 그런 그 당시에 대학생 고등학생 팬들이 지금까지도 너의 메인 팬이야 그럼? 맞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딱 그 한창 활동 많이 하고 중년. 그래서 옛날부터 고등학생 프로그램, 티네이저 프로그램을 하는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평생 아나운서로 오래 간다고 했대. 김동건 선배님이 비바 청춘인가 그렇지, 청소년 그렇지, 프로그램 그렇지, 진행자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지금 그렇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지. 왜냐면 그 팬이 쭉 따라가니까. 진짜 강력한 게 어릴 때랑 그다음에 라디오 팬. 맞아. 라디오의 팬들은 라디오 팬. 안 잊어버려. 너 라디오, 나 너 라디오 되게 부러웠다. 왜? 너 밤늦게 무슨 밤을 DJ들에게. 아 맞아. 진짜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막 하면서 너는 아나운서실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연예인 같았어. 아 그래요? 그런 생각하지 몰랐네. 너무 부럽더라고. 이기는 사람 다 가노만 그 프로에 맞아, 당시에 맞아. 그 당시에 뭐 윤종신, 이승환, 성시경 지금 들어도 박진영. 너무 야 대박이다 네. 진짜 박효신 너 여자 얘기는 없다? 여자 얘기는 없다? 여자 얘기는 없다? 그때 우리 PD가 내가 20대 후반에 싱글이라고 그렇게 남자 아 그랬던 거구나 그랬던 짓궂게 거구나 그랬던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좋았지. 재밌었지. 아니 근데 나는 아침 방송이었어. 오상아라고 오유영의 상쾌한 아침이다라고. 맞아. 나도 그 팬들이 되게 많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때는 이제 군인들이 많았다. 아침 방송이라 그런가? 기억에 남는 그 엽서 중에 루나 방송 들으려고 새벽 5시에 5시 시작했거든. 그 군부대 와이파이 이런 라디오가 잘 안 잡혀가지고 인터넷 안 되니까 그 연병장 가운데 가야 들을 수 있대. 그래서 거기서 자기 듣는다고 그런 엽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 있지. 군인들의 그 수뇌부는 정말 대박. 근데 그 뒤에 이 친구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나이 들고 일 때까지 연락이 좀 왔어. 어머. 야 현중아 요즘 보고 있니? 라디오 진행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아하고 항상 예쁘고 막 이런 그런 이미지인데 언니가 분장실 그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막 너무 정성스럽게 마스카라를 어떻게 그렇게 한올한올 정성스럽게 예쁘게 하고 있어서 언니 도대체 무슨 방송 하러 가시길래 이렇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화장을 해요? 그랬더니 라디오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 그때는 보이는 라디오도 아니야 아니 라디오를 하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화장을 해? 그랬더니 이게 내 마음이야 감동했어. 오유경이 마스카라 사건. 난 지금도 기억나. 아유, 내 딸이 나를 닮았구나. 아, 그래? 내가 요즘 마스카라 그럴 때 한올한올 그리고 있어. 근데 난 요즘 눈이 안 좋아갖고 그렇게 못 그리거든. 너가 뉴스도 했었어. 뉴스 꽤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너는 사실... 뉴스도 하고 예능도 하고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서 사실 맞아요. 너랑 나랑은 같이 겹치는 프로그램이 없다. 저는 항상 골든벨처럼 이렇게 버라이어티. 근데 완전 예능 말고 정보성 프로그램인데 좀 예능스러운 거. 그런 게 나하고 잘 맞고 그걸 계속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 그래. 그래. 스튜디오 갇혀 있는 게 싫어서. 근데 그 당시에 한창 골든벨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무슨 대선 방송에 내가 이제 뽑혀가가지고 벌초 스튜디오에서 뭐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회사에서 벌초 스튜디오를 제일 잘한 사람 나였던 게 처음에 그 기술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내가 그거를 뮤직타워라는 프로 때문에 뮤직타워 때? 맨날 거의 10시간씩 하니까 이제 나는 PD가 편집하기 되게 쉽게 너무 빨리 잘하니까 이제 그거를 보도국에서 보고 쟤 뭐야? 왜 뉴스 안 시켰어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저 아나운서 데려와라
뉴스를 또 울면서 하던 프로를 다 그만두고. 아 그렇게 보도를 한 거구나. 지금도 기억나. 근데 너는 그 버추얼을 했으면 진짜 빛날 수밖에 없었던 게 버추얼이 이제 전신이 나오잖아. 이거는 비율이 나쁜 아나운서 절대 할 수가 없어. 아 그래? 웬만한 사람이 가갖고 다 찌부가 돼서 나오는 곳이잖아. 아, 거기가. 근데 아. 너가 또 뭐가 유명했는지 아니? 몰라. 너의 롱 다리와 너의 그 몸매가 우리 다 아나운서들은 쟤는 국산이 아니야 막 맨날 그렇게. 아 진짜? 근데 너는 또 되게 글로벌하게 어학도 잘하는 데다가 또 외모까지도 이국적인 거야. 시청자분들이 그, 화내시겠다 이거. 아 근데 너 그렇게 아나운서실에서 재미있는 프로도 많이 하고 또 인기도 많이 얻고 했는데 왜 나가야겠다 생각한 거야? 진짜 프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숫자를 세봤어. 그 따져봤더니 마이크를 잡은 게 TV만 따져도 5,000회가 넘더라고. 그 와중에 이제 아나운서도 10년을 하니까 나는 제작도 조금 아이디어도 내서 기획도 해보고 그치, 싶고 그치. 내가 뭐 프로듀싱을 완전히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제작 단계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안 되고 항상 그 편성이 되면은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고 어디로 옮겨가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도 싫은데다가 세상이 너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렇구나. 인터넷이 막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막 케이블 생기면서 지금 같은 방송 환경이 아닐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발전을 스스로 하기 힘든 한계점들이 많은 회사 조직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책이 잘 되니까 그렇지. 책을 내자는 제안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어떤 출판사가 와서 10권의 책을 계약하자고 했어요. 아예 제안부터가 10권이었어? 네,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10권이 아니라? 스페인어로 자기가 나온 다음에 손미나의 여행기 10권을 한꺼번에 계약하자. 그거 엄청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 출판사에. 내가 지금 KBS의 아나운서니까 이런 제안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사표로 내고 나와도 똑같이 유효한 제안이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당연하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글을 잘 쓰는 손미나의 시선이 필요한 거지. KBS는 전혀 상관없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약간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꼭 그 책 10권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아직 하기에 어린 나이인데 어차피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다 합해진 거지. 근데 이제 네가 이렇게 아나운서실을 나가게 된 그 이유? 어떤 주도적인 일을 못한 거에 대한 답답함? 그거 나랑 똑같다. 그래. 그리고 결국 아나운서들은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자기의 한계가 오면서 뭐 일에 좀 재미가 좀 덜 느껴지고 뭔가 더 열심히 올라가고 싶은 올라간다는 게 성공을 떠나서 내 일에서 성취감을 더 느끼고 싶은데 그게 제한돼 있을 때 그렇지.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 나도 맞아요. 그거를 그때 느꼈는데 넌 그게 몇 살이었어? 그때가 서너 살 됐죠. 넌 빨라. 그래? 넌 빠르고 너는 전략가고 너는 일찌감치 그런 거. 언니가 여기 너한테 쓴 앞에 봐봐 너 뭐라고 썼는지. 나의 사랑하는 후배이자 내 마음속의 어른. 우와. 너가 어른 같아. 함께 넓은 원을 그리자. 고마워 언니. 네가 어른 같은 게 언니가 그때는 몰랐어. 초등학교 때 별명이 교정쌤이에요. 그래 넌 어른이야. 아니 뭐야 진짜 우리 이모가 나한테 교정쌤이라고 했어. 만약에 너 다시 태어나면은 아나운서부터 할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여행 작가라거나 뭔가 딴 걸 할 것 같아. 아나운서를 포함시키고 싶어 다시 태어나도. 근데 글로벌 방송국에 취직하지 않을까? CNN 이런 데다가 KBS 아나운서 말고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볼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러니까 난 진짜 후회하는 게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도 이제 좀 용기가 없어서 너무 지나치게 아 그래도 한국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거? 부모님이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만 컴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꼭 외국에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무대를 좀 더 지금보다 더 크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 어찌 보면 맞다. 아직 안 늦었을 수도 있지. 맞다 맞다. 그래 아직 안 늦었다. 스페인 가서 한번 해보시죠. 유튜브나 잘하자. 아리아나가
전화 통화만 한번 하자고 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거절할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말도 못해. 너무 멋있어. 좀 무서운 얘기. 누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불러서 난 너한테 사실 좀 더 기대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내보는데요. 무섭다. 알랭도 보통 인터뷰하러 갔어요. 인터뷰 끝날 때쯤에 알랭이 나한테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연락처 좀 주면 안 돼? 그래서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하나 만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인생은 정말 그런가? 너처럼 한번 살 수 있다면 인생은 손미나처럼.